우리가요 누군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맛있는 요리를 선물해 주는 거. 너무 감동이죠. 그럼 오늘의 선물의 주인공은 네, 뭘까요? 바로 황태예요. 황태요? 네. 그 몸에 좋다는 황태. 몸에도 좋고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 진설했던 그런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황태였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황자 그 골드가 들어갔군요. 네. 네. 황태. 네. 오늘 황태 메인 플러스 소고기 한우. 소고기까지. 네. 와, 황태와 소고기가 만났어요. 그렇죠. 자, 황태와 네, 소고기가 만난 우리 임금님께서 드신 네, 황태 소고기 찜. 찜. 네. 네. 빨리 만들어 보고 네, 싶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임금님 상에도 올랐던 보양식 황태 소고기 찜. 여름 동안 소진된 기력을 짱짱하게 회복시켜주고 환상적인 맛으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할 거예요. 네, 황태 소고기 찜. 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근데 저는 여기 황태 찜, 소고기 찜 이렇게 따로따로는 제가 먹어보기도 하고 들어봤는데 황태와 소고기가 소고기 만났다? 이거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이 요리가 이렇게 만났을까요? 더 궁중스럽죠? 아, 그죠? 궁중 요리니까 네네, 소고기가 빠질 수가 없군요. 그렇죠. 이제 찬바람도 벌써 느껴지고 기력을 또 이렇게 보충을 하셔야 되니까 황태만 드셨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오늘 소고기를 올릴 거예요. 황태 소고기 네, 찜. 지금부터 재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 황태. 네, 너무 노릇노릇하게 아주 골드태. 네.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옆에 대추가 다 옆에 네, 있으시네요. 오늘 고명으로 쓸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한우. 한우도 이게 왜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름이 이제 기름기가 없는 우둔살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우둔살. 네. 아무래도 이제 기름기가 있으면은 먹을 때 느끼한 맛이 나니까. 그렇죠. 또 찜 요리를 할 때는 부적합해요. 그래서 우둔살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진간장, 설탕, 그리고 파총총, 참기름, 깨소금, 후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계란도 있네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네, 지금 이게 육수를 좀 우려놨는데 아, 네, 황태를 나중에 조금 이렇게 담궈야 되니까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네, 육수 준비했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재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볼까요? 황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미리 만들어둔 육수에 넣어 불려주세요. 소고기는 진간장, 설탕, 후추, 다진파를 넣고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시고요. 말린 대추도 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네, 황태 소고기 찜 이제 네, 재료를 다 손질해 뒀습니다. 네.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네, 이거 황태 다 뿌리면 어떡하나. 그랬어요? 어디만큼 불려야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어떨 때는 너무 얘가 팅팅 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황태가 가지고 있는 담백한 맛도 맛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그냥 불에 네, 살짝 구워서 먹어봤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고소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너무 불려버리면 그 담백한 맛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살이 이렇게 폭신폭신. 아까는 그냥 까슬까슬했죠. 네네네. 근데 얘가 폭신폭신. 어. 네. 그래서 이걸 몇 분 담궈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수시로 만져보세요. 폭신폭신. 네. 이렇게 폭신폭신. 음식은 네, 손맛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요. 네. 그냥 이 맹물 그냥 그죠? 육수가 네, 아니라 그냥 네, 맹물에 네, 불려도 되나요? 그래도 되죠. 그런데 이 깊은 맛을 좀 줄이려면 그래도 육수를 좀 내서 맞아. 그렇게 담궈 놓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죠. 그럼 육수는 어떻게 만들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황태 대가리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하나 그리고 진간장 그리고 약간의 설탕과 참기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먹어보시고. 끓일 필요는 없이? 없어요. 상온에서 그대로. 알겠습니다. 네네.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조리는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한번 네,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팬에 불린 황태를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황태의 수분기가 날아가면 달걀 흰자를 풀어 황태에 골고루 묻혀준 뒤 양념해둔 소고기를 납작하게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육수를 붓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쪄주세요. 끝으로 말린 대추와 송송 썬 대파를 고명으로 올려주면 궁중보양식 황태 소고기찜 완성! 네, 황태 소고기찜 이제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와, 눈이요 네, 블링블링합니다. 막 퀄리티가 높아요. 네. 딱 봤을 때 재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했는데 그랬는데 만들어놓고 네, 보니까 네, 이건 요리입니다. 그런데 네,
저는 바로 그냥 찢을 줄 알았거든요. 네. 아, 그런데 그 흰자를 이렇게 입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구워요. 그렇죠. 지지듯이 굽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가 갈수록 그 맛들이 살짝살짝 네, 가미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없애도 뭐 크게 무리는 안 되겠지만 아주 손이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우리가 느끼는 네. 이 맛과 향기를 그대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꼭 한번 전해주고 네, 싶다.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네. 요리니만큼 맛도 아, 지극정성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맛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만드는 과정마다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황태 소고기찜. 황태살과 소고기의 쫄깃한 식감을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식입니다. 이게 우리 그 찜이라고 하면은요. 뭔가 좀 벌건 국물 막 이런 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아까 그 폭신폭신 네네네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소고기와 이 폭신폭신한 이 황태가 딱 어우러지는 게 딱 입에 넣었을 때 이렇게 전 맛있는 맞아. 육전? 네네. 육전을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우리 아버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 맞아. 아이들도 간식으로 좋아할 만한 네. 그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황태와 소고기가 만나면 어떨까요? 환상입니다. 네, 한번 집에서 꼭 도전해 보시고 네. 손님들 왔을 때 예, 요리로 딱 내놓기에 너무나도 아, 너무 좋죠. 예, 너무나 네. 예, 귀한 네.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영양도 가득, 맛도 가득. 함께하는 식탁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특별한 요리. 우리 가족 특별식으로 다가오는 명절 요리로도 그만이겠죠? 황태 소고기찜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문화 맛집을 찾아 나선 곳은 포항 예술과 문화의 거리 꿈틀로. 지난해 꿈틀로에 예술 문화 복합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을 맛볼 수 있는 찐 문화맛집을 지나칠 수 없죠. 스페이스 298은 포항시 북구 중앙로에 위치한 대안공간이자 프로젝트 스페이스인데요. 예술이라는 어떤 표현, 예술이라는 행위를 사회문화적으로 소통 가능한 형태로 재기획하거나 어떤 그 재연출을 해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의 활동, 즉 작가들의 작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프로젝트를 같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298은 올해 상반기 포항 지역 작가들과 함께한 공명계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인 실험예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현재는 하반기 릴레이 기획전 어떤 생태 행위의 첫 번째 전시인 이윤엽 작가 개인전이 진행 중입니다. 목판화가 이윤엽 작가의 전시, 둥질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둥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둥지질입니다. 그것이 확장되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뭐 지구가 형성이 되고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순환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술 행위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윤엽 작가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둥질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윤엽 작가는 목판화가이자 현장 미술가, 파견 미술가라는 소식어가 붙을 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어떤 작품들을 선보일까요? 이윤엽 작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이 전시장에서 세팅을 하면서 노동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저항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자연에 대한 파트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은 그림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연결선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로 그 묶은 듯이 보이게 하려고 컨셉을 잡았어요. 이윤엽 작가의 목판은 굵은 선과 강직한 표현성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노동의 위기를 그리며 그 속에서도 강인한 인간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승족골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전에 있던 동네가 승족골이었었는데 신도시 개발되기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평생 하던 그 농사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잃어버렸을 때 힘이 없어진 사람들을 그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재활용 집화장에서 일하는 아줌마라는 제목의 대형 판화입니다. 여기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재활용 센터를 갔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레일이 이렇게 쫙 있으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로봇처럼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뭐 이러고 사람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도 재활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느낌, 재활용되는 느낌, 그 다음에 깡통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무들을 오려서 나사로 다시 재조립해서 하는 작업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날은 특히 여러 패널들과 함께 이윤엽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진행되는데요. 예술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사회적 소통을 주제로 시민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미술에 관계된 사람들보다 이 동네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와서 봐주기를 사실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겠죠. 되게 낯선 풍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 보면 자기한테 너무 잘 맞는 풍경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아 좋다, 아 이쁘다라든가 아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정도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윤엽 작가의 개인전은 9월 7일까지 계속되고요. 이후에도 어떤 생태 행위 기획전의 두 번째 전시와 실험정신 가득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스페이스 298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저희는 포항의 예술 맛집이 되고자 합니다. 워크숍, 전시,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포항을 대표하는 예술 맛집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꿈틀로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들이 펼쳐질 스페이스 298. 단골 손님 가득한 찐 예술 맛집으로 자리 잡길 응원하면서 이윤엽 작가의 개인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좋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재밌는 책을 읽거나 미지의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깊고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 지역에서 즐기는 현대미술 전시회. 그 소소하고도 소중한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경주 시민들의 문화생활 1번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리질리언스 다시는 7명의 경주 작가들이 공존, 환경, 회복 등을 다양한 관점의 시각적 언어로 풀어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현대미술 전시입니다. 리질리언스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의미로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회복, 재도약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경주 작가 7명의 시선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번 현대미술 전시는 7명의 경주 지역 작가들이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요.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작품을 설치하는 데도 엄청 공을 들였다고 하네요. 이번 전시가 진행되는 갤러리의 전시 공간은 6m의 높은 층고를 자랑하지만 대형 작품을 설치하기엔 시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가들의 열정은 작품을 조립하는 형태로 제작하기도 하고 직접 들고 나르고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현장에서 설치를 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최초로 대형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술과 기술을 기반으로 흥미롭게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작품들의 제작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인데요. 현대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서서히 친해지길 바라는 작가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7명의 작가 이영균, 오동훈, 박기진, 최정우, 박국진, 강재준, 김정원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제로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가들은 경주를 연고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예술활동을 통해 경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작가들입니다. 자, 그럼 7명의 작가들의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작품들을 집중 탐구해 볼까요? 강재준은 빛을 통해 삶과 공존하는 것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번 설치 작품 온실과 꽃은 외부와 단절되어 온실 내부에 설치된 꽃의 형태를 볼 수는 없지만 내면의 꽃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빛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광합성의 치유를 통한 에너지로 관계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최정우는 말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소통과 대화를 주제로 작품을 끌어냅니다. 작품은 양 끝에서 서로 대화하며 관람객들 간의 편견을 없애기 위한 작가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작품으로 인간 관계에서 사회, 더 나아가서 불통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시도합니다. 이영균은 이번 전시에서 유일한 회화 작가이신데요. 이 작가님은 마른 솔잎을 전달 수단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빛에서 비춰지는 그림자를 통해서 그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마른 솔잎을 가지고 평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마른 솔잎을 사용하는 이 미디어 작품까지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박기진은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으로 표현을 해내는데요. 남북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 저희 남한과 북한의 다리, 그리고 성덕과 동독의 다리를 모티브로 작품을 제작을 했고요. 지하 세계를 같이 움직이면서 관람객들이 따라가면서 작품을 관람하는 그런 미디어적인 작품입니다. 오동훈은 차갑고 단단한 금속 인 스테인리스를 주로 작업을 하는데요. 유년 시절의 꿈이라던가 아버지와 아들, 어딘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이 갖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지는 차갑고 단단한 스테인리스와 대조적인 내용과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주로 생각하시면서 관람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박국진은 환경과 인간 등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연구하고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이번 신작 퀘스천은 단단한 옹벽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배수구에서는 일상의 찌꺼기들이 온종일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사람의 배설기관과도 닮아있는 반면 임산부의 배와도 닮아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환경과 회복에 대한 단초를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김정헌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균형적인 사회의 모습, 뭐 생태계 파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구의 순환 시스템에 의해 연결된 땅과 하늘, 그리고 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품마다 가진 매력을 탐구해보니 이 공간이 더욱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7명의 작가들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면 후회하겠죠?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이번 전시는 어려운 현대미술을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요소를 지닌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미술도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미술관으로 감성 나들이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여수 충무동의 비타민 네 분의 열정 할매를 소개합니다. 마을협동조합의 주춧돌이자 부지런한 맏언니 정복순 이사장님. 꼼꼼한 성격과 온화한 카리스마로 체험 공방을 운영해 나가는 김미순 공방 대표님. 할매라 불리긴 살짝 억울한 나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젊은 피 김덕희 총무님. 자타공인 커피 전문가의 철저한 자금 관리까지 협동조합의 숨은 일꾼 정영숙 재무이사님.
한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마을협동조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똘똘 뭉쳤습니다. 낙후된 마을을 살려내고 이웃 사이에 따스한 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운찬 할매들. 무엇이든 해내고 마는 의지의 할매들을 소개합니다. 이웃 사이에 정이 살아있는 여수의 구도심 충무동. 언덕 위 정복순 어머니의 집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정복순 씨는 결혼과 동시에 충무동에 정착해 40년 넘게 살아온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 6년 전 마을협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함께해온 원년 멤버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중무장하고 어디에 가시나요? 밭에 가려고요. 장마통이 많이 지렀는데 가서 좀 수확 좀 해보려고요. 76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6시면 일을 시작한다는 부지런한 할매. 마을 텃밭으로 향해 보는데요. 더운 데 왔는가? 응, 왔는 거 같아. 일찍 왔네. 지금 나 삼배추도 베고 민트도 보고 그러고 있거든. 아, 나 한번 비워놓은 게 엄청 부드럽다. 부지런한 동갑내기 할매들이 주축이 돼서 마을 공동 텃밭을 경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확물이 아주 푸짐합니다. 고추도 따갈란가? 비닐 안 갖고 왔어. 오늘 따야 돼, 고추도. 집에서 먹을 농산물부터 마을협동조합에서 사용하는 각종 수확물까지 땀 흘린 만큼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는 고마운 텃밭입니다. 이것이 쓰는 용도는요. 민트, 삼백초, 어성초는 잘 건조시켜갖고 비누도 만들고 먹거리에도 들어가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웠어요. 가자! 가세요. 아이고 덥네. 얼른 가세요. 아이고. 할매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언덕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 일찍 왔네? 네. 시간 돼서 왔는가? 어성초. 소프미터하고 어성초하고 담배초하고. 없어. 그 유숙이 담장에서 뜯어왔네. 이뻐서. 이게 꽃을 뜯으면 안 된디. 그래도 보면은 여기 생각해서 꽃을 뜯는다 게. 우리 씻고 올게. 네, 얼른 씻고 오세요. 네. 한 달 전 문을 연 깔끔한 신상 카페는 마을협동조합 할매들이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니 빨리 왔네. 아, 아이고 참말로 일찍 오려고 했는데. 그러게. 아, 고생했어. 부모님들 네 분이서 여기서 커피도 팔고 지역 주민들도 오며 가면서 저희들이 뭐 담은 물이라도 커피라도 대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카페를 오픈하면서 할매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수 재배한 과일로 청을 담고 까다로운 베이킹을 배워서 타르트도 만들죠. 웬만한 정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도록 애쓰는 겁니다.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겠죠. 손님들에게 할매들이 만든 디저트는 인기 만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하시는 데고 또 저 밖에 경치를 보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또 좋아요. 아담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하시고 어르신들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활발하게 그렇게 이제 움직여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 본인의 시간보다는 협동조합의 일이라던가 이렇게 마을 발전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있고 마을이 되게 밝아졌어요. 마을에 없던 주민들이 모일 수 있던 공간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머님들께서 먼저 나서서 주민분들을 만나러도 다니시고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카페 같은 공간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낮 시간이나 그럴 때 모여서 같이 활동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해서 돈독해지는 모습은 조금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곤약 젤리 12개 정도 나와요. 이 양으로 하면은 물을 한 1300을 잡고 분말을 한 10g짜리에다가 설탕 한 50g 해가지고 저희들이 맛있는 곤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솜씨 좋은 할매들의 능력 발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해서 할매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헬메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모두 인기 상종가. 수십 년 동안 각자의 부엌에서 쌓은 노하우가 모였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이렇게 얻는 수익금의 대부분은 따뜻한 마을을 만드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셋들 마을에서 공사하는 건 우리 뭐 다섯 명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 철 따라 나올 때 열무김치 담아서 봉사하고 노인들 어쨌든 무슨 날만 되면 우리가 뭐라도 찰밥도 나눠냈고 식혜도 했고 여름에는 덥다고 국수도 해서 드렸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할 요량이고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협의체에서 협동조합으로 되면서 너무 여수시에 본보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가서 상 받아왔죠. 도지사 상도 받고 지금 현재 이번 시장님 상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아프지 않는 이상은 제발 안 아프길 바랄 뿐이고. 가장 기본적인 자원고의 원료는 잡초, 어대지는 당귀하고 밀랍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메인 재료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일 70g에 밀랍 30g을 해서 녹여줄 거예요. 자, 이거 녹는 동안에 우리가 천연 페퍼민트 오일을 한번 향을 맡아볼까요? 헬메들이 운영하는 마을 공방에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약초 등을 이용해서 비누와 화장품, 모기 기피제 등을 개발한 열정의 할매들. 내 손주가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화학적인 첨가물을 배제한 천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 제품에 담긴 가치를 전하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조금 색다르고 신기했고요. 그 천연 재료로 하니까 되게 뭔가 신기하고 할머니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갔어요. 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우리 애들도 저리 손님들이든가 저런 데 가서 배우면 참 거수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려운 점이야 많았죠. 생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금방 여기서 듣고 금방 여기 가면 잊어버리고 또 홀라면 또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나와서 배우니까 아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비누도 이제 집에서 한 번씩 해보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재밌어지죠. 저 자치위원장님이랑 회장님이랑 오셨어. 오늘 회의가 있었나 봐. 오늘 10만 원 돈 벌었어. 많이 벌었네. 꽁칠 때 여태까지 한 번 있었어요. 잘했어. 어쨌든가 고생들 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체험할 때 그 갓 왜 그리 색깔이 이쁘던가. 그러니까 갓 이파리 분말이 제일 색이 예쁘게 나온다고. 색깔이 새하는 것이 파란 것이. 10g 했어요? 조금 더 했어.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고 하루만 안 봐도 안부를 걱정하는 따뜻한 관계. 우리 할매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늘 그 말은 제가 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무리를 하면 문 닫아야 된다. 더불어 마을 주민들과 같이 봉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도 하루 지나가면 아 그렇지 그걸 또 털고 내일 나와서 일하고 웃고 가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마음 변하지 않고 한없이 아프지 말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할매들의 열정은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사라져가던 공동체 문화를 되살려냈습니다. 따스한 사람의 향기가 감도는 마을. 살수록 정이 가는 마을에서 할매들의 기운찬 발걸음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드디어 돌아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쨍쨍한 햇빛, 그 뜨거움이 바로 여름의 매력이지! 힘, 정열, 에너지! 이번엔 여름을 닮은 음식들을 먹어볼까?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담양의 여름. 푸릇푸릇하니 좋네. 평범해 보여도 여기가 진짜야. 아, 오늘 소개시켜 드릴 메뉴가 닭볶음탕인데요. 소뚜껑에다가 이제 장작으로 하는 닭볶음탕이에요. 화력을 좀 세게 받을 수도 있고 좀 고향 뭐 향수 느낌도 나고. 가마솥 옆에 쌓인 장작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다지. 100% 국산 참나무만 사용하고 있고요. 장작으로 이제 40분 정도 조리하다 보니까 어쩜 닭값보다 좀 더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불을 세게 이렇게 끓이니까 그 불맛이라는 게 차이가 일반 이제 가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차이가 많이 있죠. 찾았다 불맛! 여름의 맛! 불맛에 감칠맛을 더해줄 양념장은 여기! 항아리에 담겨 있으니 왠지 더 믿음이 가는걸? 양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고 정말 자부할 수 있거든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찾은 대파 숙성 양념. 나라도 인정한 양념이라고. 에헴.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선한 닭에 양념을 얹어서 파이어! 씹는 맛을 더해줄 큼지막한 야채들도 추가요. 맛있게 익어라. 얼른 먹게. 저희가 소뚜껑으로 이제 조리를 하다 보니까 손님분들이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 옆에서 이제 조리를 하게 됐고요. 손님분들도 좀 믿음을 더 갖게 되시는 것 같고요. 예, 자기가 드시는 음식을 직접 보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닭볶음탕은 잠깐 밑반찬부터 들어오실게요. 토종닭이라더니 엄청 실하네. 드실 때 양념을 한 번 더 이렇게 얹으셔서 양념을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백김치라든지 이제 장아찌도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입안도 뭐 텁텁하지 않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역시든 역시. 남은 양념에는 라면 사리가 진리. 한국인답게 볶음밥으로 마무리. 사장님의 사랑 고백까지 받으면 식사 완료. 집 나간 입맛이여 돌아오라. 여름엔 역시 화끈한 불맛. 저희 이제 가게 하나에 집중하면서 정말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습니다. 광주로 돌아와 찾아간 또 다른 여름 맛집. 불이 어딨지? 내가 원한 건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고. 고기는 전부 다 토치로 고기를 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를 드셔도 전부 토치로 고기를 구워드려요.
고기는 전부 수족관에서 숙성을 보통 한 일주일 이상 시키고요. 일단 숙성을 하게 되면은 고기 육질도 연해지고 그다음에 그 육향도 좀 풍부해지거든요. 고기를 좋아해 고기에 진심인 사장님. 메뉴 개발에도 진심이지. 저희 대표 메뉴가 지금 날씬 목살이라고 이베리코인데 그걸 좀 얇게 썰어가지고 그걸 토치로 빠르게 구워서 드실 수 있게 해드려요.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에 우리 물 좀 먹이고 얇게 썰어내는 목살. 이건 그냥 소고기 아니야? 근데 이건 뭐지? 팬서비스 차원인데 그래도 오셔가지고 기다리다가 고기 굽기 전에 드실 수 있는 안주 삼아서 드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술 드시기 전에 속 좀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먹어볼까? 고기가 올라가면 시작된다. It's show time! 포치를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육즙도 달아나지 않게 가두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 접시에 5분 컷! 옆에서 계속 구워주시니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어. 저희가 생와사비 올려가지고 저희 특제 소스 있거든요. 소스에다가 김치 올려서 드시면 제일 맛있어요. 고기 이즈먼들! 고추냉이, 파절이, 장아찌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음식이잖아. 이번엔 또 어떤 메뉴가? 달걀? 돼지고기로 만든 육전이라니 여기는 찐이다. 밥에도 불맛 추가요. 고슬고슬하게 잘 됐네.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 최대한 만족하고 맛있고 나가실 때 인사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더 그 고기 맛을 맛있게 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는 사장님의 최애 원두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신규 환자 수가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걱정 많이 되시죠? 괜히 마음도 싱숭생숭합니다. 또 재미가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네.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고 하고 이 지친 내 몸과 마음을 뭘로 좀 힐링해야 될까요? 힐링 찾으러 왔어요. 와, 인체의 신비예요.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 지금부터 나마스테. 코로나19 시대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몸과 마음의 면역력이라고 생각해요. 면역력? 네. 힐링
하고 운동하니까요. 어, 운동하세요? 네, 지금 요가하고 있습니다. 아, 요가? 네. 이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요가를 추천받았는데요. 특별한 요가를 특별한 분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도 요가의 매력에 푹 빠져볼까요? 함께 하타요가 배워보자고요. 준비하세요. 원장님, 나마스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요가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타요가는 어떤 요가인가요? 하타요가는 30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현대요가에서 몸과 마음을 다루는 모든 행법의 근원적인 요가입니다. 하타는 해와 달, 음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파워풀한 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타 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좀 필요합니다.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스승이신 조르다 선생님, 하타 요가의 대가이신데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Just one 10 minute 효리 언니! 이효리 씨 요가! 이효리 씨에게 요가를 가르친 한준 선생의 제자, 하타 요가의 대가, 조르다 선생님! 네, 오늘 하타 요가의 대가 조르다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자, 하타 요가는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해야 하는 요가인가요? 하타 요가는 이게 고전 행법이에요. 인도에서도 아주 오래된 그런 근원적인 요가인데 특히나 이제 중요한 부위, 우리가 에너지를 깨우는 각성시키는 그런 행법에서는 최소 3분에서 한 30분, 길게는 30분까지 유지하는 그런 스테이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명상적인 차원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배워볼 동작은 어떤 동작인가요? 일반 비기너나 이게 베이직, 기본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하면서 기본적인 에너지를 좀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쉬운 자세들로 해서 한 몇 가지 동작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배워볼 동작은요, 부장가사나 뱀체이, 일명 코브라체이라고도 하죠. 네, 상체를 세웁니다. 상체를 세워놓고 깊게 숨을 마시면서 턱을 들어서 머리를 뒤로 젖혀보세요. 경추 마디마디마디 천천히 밀어넣으면서 등근육, 허리근육을 가슴, 아랫배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넣어보세요. 뒤로 후만되어 있는 이 척추의 그 불균형을 원상적으로 리세팅할 수 있는 아주 회복 자세로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자세에서 기본 3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서 10분, 15분 정도까지 하면은 굉장히 치유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할 동작은 우스트라사나인데요. 낙타 자세라고 합니다. 이 자세는 나이가 먹어서도 70대, 80대 돼서도 이 자세를 할 수 있으면은 척추 질환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양손, 발 뒤꿈치 뒤에, 손끝 뒤에 짚고, 요거는 이제 초보자 자세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바닥을 짚어놓고 역으로 올라옵니다. 골반 허리를 밀어 올리고 일반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머물고요. 여기서 이제 좀 허리가 각성된 분들은 가슴이 열렸다 유지할 수 있으면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까지 잡으면서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초보자는 졸업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 프로그램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자세까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작은 차크라 아사나를 하면 좋은데요. 일반 초보자분들은 좀 하기 힘든데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접어보세요. 발 뒤꿈치를 골반 쪽으로, 양쪽 골반 쪽으로 끌어당겨 놓고 양손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자, 발목을 잡고 골반 허리 가슴 들어 올립니다. 네. 일일본 활 자세라고도 하고요.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 아르다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라고도 합니다. 일일본 활 자세. 활 자세, 몸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저도 하타 요가 쭉쭉 해봤어요. 척추와 허리가 건강해지는 느낌, 으차차차차차. 네,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은 그런 디스크라든지 척추협착으로 인한 질병은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몸 여기저기서 아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게 사바사나에서 이완하세요.
제가 진짜 이 제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해보니까 진짜 몸이 개운해지고 신체와 몸과 마음이 다 단련되는 이런 느낌, 힐링되는 느낌, 차분해지고 이런 기분 너무 좋네요. 하타요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앉아서 오래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기도 한데 그만큼 어떤 자세가 됨으로 인해서 제 성취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달라졌다 이런 거 느끼세요? 특히나 저는 컴퓨터 관련 개발하는 직업이라서 항상 앉아 있었는데 허리 쪽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고 그 외에도 유연성도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하타 요가를 해봤을 때 내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다. 제 몸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요가는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체 변화는 어떤 걸 느끼셨어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척추 주변이 유연해지면서 허리가 굉장히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장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회원님들도 그렇고. 아니 요가하면은 이렇게 예뻐질 수 있나요? 호흡으로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몸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금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꾸준하게 요가를 한다면 아마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제대로 된 건강한 요가를 하게 되면은 안에 심층까지 우리 에너지성까지 활성화시켜서 미래에 닥칠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가까운 데서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요가를 방편으로 삼아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 하타 요가가 가진 치유의 힘을 받아보세요. 나마스테. 하타 요가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해보는 힐링의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